의외로 사회의 지도층이나 뭐 회사의 회장님, 높은 분들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꽤 많이 그렇죠. 맞는 것도 그렇죠.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만두 빚어서 많은 장사를 한다, 파는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잘 만들수록 잘 팔린다. 인과관계가 명확해가지고 내가 잘 빚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회장님, 내 회사 밑에 직원이 한 2만 명 있고 진출해 있는 사업 20가지가 있다. 그중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뭐가 큰 사고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회사 갑자기 어려워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자꾸 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거 뭐 어디까지 자기가 잘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영화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아까 파미오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께서도 약간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흥행하고 천만 영화가 되었거든요. 이거 진짜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뭐 희한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야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더라라고 해서 영화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고사라도 지내볼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고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도감? 안도감? 뭔가 고사를 지냄으로써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지낸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지내면 뭔가 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뭔가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유난히 좀 미신을 좋아했던 뭐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많죠. 예.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말발굽을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보호해 악귀로부터 보호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험 있고 품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13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숫자. 아, 숫자. 예. 네, 근데 뭐 숫자 13을 싫어하는 거는 뭐 상인들 중에 많은데 좀 심하게 많이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디를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13일에는 절대로 안 했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13일에 꼭 출발을 해야 되는 일정이다 그러면은 12일 밤 11시에 떠난. 예, 네, 그 정도로 믿었는데 재밌는 거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 1945년 4월 12일이에요. 아. 12일날 떠나셨구나. 그날만큼. 이야. 그날 날짜도 13 너무 싫어서. 그렇게 너무 싫으니까 12일날 가신다. 내가 전날이 오기 전에. 14일날 가셨어. 14일날 가셨어도. 이틀 더 사시고. 네. 근데 13을 싫어하게 되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서양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숫자 자체가 13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북유럽 신화 중에서 이제 신이 12명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초대받지 않은 13번째 로키가 와서 그냥 판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13이 불길하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